안녕하세요. 디카밍 라이더 성기백입니다. 오늘은 원포 콘텐츠 시작하려고 하거든요. 원포 콘텐츠를 지원해 주신 분이 진짜 많습니다. 최대한 많이 할 예정이니까 일주일에 한두 편씩 약속하면 안 되는데 일주일에 한 편에서 두 편씩은 꼬박꼬박 올릴 거예요. 그래서 시즌 전까지 최대한 많이 해보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원포는 일단은 정지훈님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정지훈님 같은 경우는 엄청 잘 타셔요. 여기 슬로프가 경사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, 와, 이렇게 타시는 거 보면 잘 타십니다. 턴 중간중간에 뉴트럴 포지션이 없어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, 힐토 끝 혹은 토일 끝에서 뉴트럴을 만드셔야 되는데, 뉴트럴 자세가 굉장히 높죠. 고관절을 접은 거에 비해서 무릎을 거의 쓰지 않죠. 그 말은 무릎을 조금 더 사용하셔서 더 낮은 자세를 만든 상태로 진입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힐턴에서는 엣지각이 바로 쓰는 데 비해서 토턴에서는 엣지각이 많이 안 서요. 다시 한번. 토턴에 비해서 힐턴에서 엣지각이 많이 안 섭니다. 토턴에서 엣지각을 세우는 방법은 무릎을 더 많이 쓰는 거죠. 이거는 눈 위에 올라가서 하셔도 좋고요. 저의 영상에도 이제 엣지각 세우는 법이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무릎을 조금 더 사용하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, 횡력을 더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. 횡력이라는 개념이 되게 간단합니다. 당구를 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제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더 보내고 싶으면, 당구공의 신회로를 오른쪽으로 주면 더 오른쪽으로 더 가겠죠.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지금도 보면 턴할 때 계속 동조로 들어가는 거는 보여요. 그래서 골반이 꾸준히 움직이는 건 보이는데 그거보다도 적극적으로 골반을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구독자 원포 클리닉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